2차 연화까지 하고 물로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탈색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탄성이 생겼어요. 예. pH 9.5짜리 우리 강곱슬펌제로 탈색된 모발에 연화를 봤는데 네, 괜찮습니다. 자, 완전 또 이렇게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 골든 포인트에서부터, 그러니까 탑 부분부터 이렇게 약간의 볼륨감이 있는 컬을 원하셔가지고요. 자, 더블 뿌리를 사신 다음에 22mm예요. 22mm 피카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쭉 올려주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은 굉장히 덮개 아이롱도 있고 롱 아이롱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네, 들어갔어요. 일단 빠지는 건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야, 여기서부터 어떻게 웨이브를 만들어 하시는데, 자, 덮개 딱 잡으시고요. 손잡이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 돌려주시고, 그러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 꼭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또 손잡이.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덮개 아이롱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일반 우리 아이롱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어머, 벌써 수분이 거의 다 건조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네, 요런 예쁘게 컬이 생기죠. 요렇게 해서 제가 완전히 다시 한번 계속해서 와인딩 들어갈, 자, 이 부분도 예, 두피 각도에 맞춰서 잡으신 다음에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자,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놓으시고요. 결도 잡으면서 네, 쭉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와인딩 해보세요. 자, 좀 약간 그동안은 제가 약간 다운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두피 각도에 맞춰서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아이롱이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지만 되게 재밌죠. 네, 덮개 아이롱이 있으니까 저희가 우리 짧은 아이롱보다 어때요? 더 롱머리이고 또 덮개 아이롱이 있고 롱 아이롱이고 하니까 어때요? 내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각도도 조절하면서 와인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또 우리가 결과치가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 계속 우측 판넬부터 할 건데요. 우측 파트부터 우측에 세 파트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좀 원장님들이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잡으신 다음에 네, 예전에는 제가 기본으로 했다면 오늘은 디자인 펌을 하는 거거든요. 네, 쫙 잡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자, 덮개 연예인 펌기를 잡고 쭉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아이롱 하면서 세 바퀴 네 바퀴 할 때 걸려요 그러시잖아요. 자, 피카처럼 이렇게 한 바퀴 반 정도에서 두 바퀴에서 이렇게 와인딩을 하세요.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을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서 다려주시고 네, 손잡이 돌려주시고 잡아주시고 네, 손잡이 돌려주시고 잡아주시고. 자, 몇 바퀴씩 돌까요? 굉장히 끝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잡으시고 돌돌돌. 자, 잡으시고 다시 한번 네, 또 자, 꾹꾹 다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시고 자, 내 앞을 살짝 놓았다가 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로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에 첫 번째 판넬 한번 해볼게요. 자, 22mm거든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 덮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자,
한번 하시고요. 한 번 더 결 작업. 자, 쭉 당겼어요. 이 상태에서 네.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의 머리 길이를 낮추신 다음에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면서 잡으시고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 네. 자,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손잡이. 그러면, 예, 네 바퀴, 다섯 바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짝, 요 안에까지, 모공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돌돌. 잡으시고 돌돌돌. 자, 잡으시고 나는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싶어. 어떻게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다려주세요. 얘는 돌려주시면서 다려주시고. 자, 이렇게 하셔서 내 앞으로 놨다가 놓으세요. 그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두 번째 판넬도 수분 조절 하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에 쭉 다려주세요. 자, 여기는 제가 조금 각도를 잡아 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쭉. 네. 자, 여기서 각도 높여서 네, 좀 웨이브를 좀 내가 조금 표현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요? 각도를 들어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네, 이렇게 해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 끝이 있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들어갔습니다. 네. 자, 연예인 덮개 이렇게 덮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손잡이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손잡이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또 손잡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에까지 다 말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끝에 이 모근에 가까운 데서는 웨이브는 걸리지 않지만 볼륨감은 많이 생겨요. 그쵸? 자, 이렇게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텐션을 주셨으면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 네, 백파트. 네, 와인딩. 마지막 판넬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펑기를 잡으시고 쭉 네, 결을 정리하시면서 네, 하시면 좋겠죠. 잡으신 다음에 쭉 네, 요즘 이렇게 아이롱 펌하 하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 이렇게 결 잡으신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끝까지 네,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네,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를 싹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손잡이. 그러면 어때요?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다 할 수 있어요. 예, 초보자들도 원장님들 처음 입문하시는 원장님들도 쉽게 예, 피카를 가지고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자, 잡으신 다음에 나는 조금 더 컬을 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돌려주시면서 다려주기. 다시 살짝 돌리면서 다려주기. 자, 됐죠?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강하게 한번 여러 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너무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위로 올렸다 놓으세요. 그리고 공간을 빼시면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네. 자, 우측에 제가 세 개로 말았어요. 그리고 좌측에 세 개, 여섯 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거의 건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네, 22mm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컬을 잡았습니다. 네, 어떠세요? 예, 괜찮은가요?
예, 볼륨감도 많이 살아있고 예, 예쁘게 잘 나왔죠? 예,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뿌리도 많이 살아있어요. 네.